안녕하세요, 병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박은선 작가님의 초등 글쓰기가 입시를 결정한다의 내용을 가져와 이야기해 볼 텐데요. 10년차 입시학원 원장으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 이 책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아이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이시라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등 입시는 여지없이 글쓰기와 직결되어 있다. 국어 과목뿐이 아닌 전과목에서 쓴다, 작성한다, 서술한다, 토론한다, 설명한다, 발표한다 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글쓰기는 만만치 않다. 자기 생각을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주제에 맞게 문장을 나열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량, 어휘, 문법, 효과적 문단 구성력까지 요구되어야 비로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부모님이 그렇듯 아이가 공부를 잘하길 바란다. 최상위 성적으로 인류대학에 가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길 바란다. 그러면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학교 공부의 기본은 교과서이다. 교과서는 글로 되어 있고 공부란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실려있는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읽기 수준이 미흡하다면 공부 자체는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중고등학교 성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수행평가라는 것이 있다. 이 수행평가는 대부분 서술 또는 논술형 평가이며 과목을 불문하고 필수적으로는 국영수는 물론 예체능 과목조차도 최저 20% 이상을 차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지필고사를 보면 학교 선생님들은 혹시나 문제가 잘못되었을까 각 교실을 순회하는데 개연성, 완곡한, 일관되게 등 문제에 나온 어휘를 알지 못해 질문하는 학생이 수두룩하다. 수행평가, 지필고사 모두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도 말이다. 그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고 있을까? 그렇기에 국어 능력이 곧 공부 능력이다. 국어 능력은 우리나라 사람이 한국어를 구사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내 아이가 높은 성적을 내려면 결국 이 국어 능력을 향상시켜 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발표하고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했으면 왜 국어 능력이 공부와 직결되는지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것이다. 교과서 이해가 어렵고 느리다면 수학, 영어, 과학, 사회 어느 과목에서건 성적이 나올 리가 있겠는가? 그럼 무엇부터 시작해야 하는가? 의심의 여지 없이 국어 능력의 뿌리는 독서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의 95%는 습관에서 비롯된다. 독서는 양치질과 같다. 그저 매일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그 국어 능력, 공부 능력의 시작이다. 독서 습관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2020 청소년 체계해 네트워크에 따르면 시기별 책에 관한 관심과 흥미가 가장 높은 시기는 초중고를 통틀어 초등학교 3학년에서 4학년 시기였다. 이후 점차 하락하다가 중학교에서 다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초등 저학년 시기와 중학교 시기가 독서 관심도를 결정하는 두 번의 골든타임임을 시사했다. 그렇다면 읽기 독립을 하는 시기인 초등 1학년, 2학년 때 이 독서에 관련해 어떤 인식을 갖게 되는지가 아주 중요해질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되면 책 읽어주기를 멈춘다. 부모의 독서 습관 잡기 소임이 끝난 듯 아이에게 넘기는 것이다. 유아 때 수십 권의 책을 읽어달라던 아이의 읽기 독립이 시작되면서부터 책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떨어지고 글자는 읽지만 혼자 내용 이해를 하기엔 사실 어렵다. 이 책, 초등 글쓰기가 입시를 결정한다에서는 교사로서 또 아이의 엄마로서 어떻게 아이가 읽고 이해하고 쓰며 국어 능력을 잘 자라게 해주었는가가 담겨있다. 이 책의 프롤로그의 글귀처럼 넓고 깊은 언어로 빛나는 아이의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의 여정을 함께해야 할지 생각이 많은 밤이 되었다. 오늘의 감상을 담은 한마디는 국어 능력이 곧 공부 능력이며 그 시작은 바로 독서의 습관화. 감사합니다. 병달이었습니다.